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TK 파이터. 예. 옆에 계신 분 누군지 아세요?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을 찾아왔습니다. 누구시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 관장님이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끼리 좀 그 예법에 택견 예법의 손기술들을 훈련을 하는데 또 정통으로 복싱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입식 타격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복싱 스킬이 중요한데 복싱을 배우고자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바로 우리 신정우 과장님. 네. 아 저절로 박수. 아, 아니 근데 택견이라면은 제가 알고 있는 택견은 뭔가 이제 뭐 발로 하고 너무 틀리고 이런 택견이 아닌가요? 네, 그게 이제 정통 택견 경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정통 택견 경기에서 쓰지 않는 기술들을 예법이라고 하고 예법은 주로 손으로 때리는 기술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경기에서 쓰기는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입식 타격 룰에 맞춰서 저희가 훈련을 하는데 많이 모자랍니다. 오늘 관장님께서 한번 좀 봐주시고 또 모자란 부분은 트레이닝으로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좀 최대한 도움이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뭘부터 좀 한번 해봐야 될까요? 혹시 하기 전에 뭐 스트레칭 원래 퇴근하실 때 스트레칭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저희 다 하고 하죠. 네. 그렇죠. 네. 스트레칭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부상 방지를 위해서 스트레칭 꼭 하셔야 됩니다. 네. 택견의 기본이요? 네네. 네, 티켓 파이터. 자, 풍놀이 한번 보여드리시죠. 아니요, 예법으로, 예법으로. 밑에 한번 제가 감히 받아봐도 될까요? 이게? 아, 감이라뇨. 아니, 네. 왜 그러냐. 복싱면은 제가 아, 밑에 한번 받아볼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오늘 제가 저한테 배우러 왔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이거 쩔쩔쩔 칠 때 거기서도 쩔쩔쩔 칠 수 있어요. 쩔쩔쩔 그렇지. 거기서 치면 되는데 굳이 이까지 가까이 돌면 들어 쩔쩔쩔 같이 맞을 거야. 그러면 거기서 쩔쩔쩔 딱해 다시 쩔쩔쩔. 오, 티켓 파이터. 네. 지금 그 어때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과장님 지금 TK 파이터 움직임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은데 자 여기서 훅 쳐볼까? 훅 들어오지 말고 그걸 제자리로 쳐볼게요. 우리가 회전을 왜 주는지도 알아야 된다. 네. 회전을 왜 주죠? 힘을 더 싣고. 더 파워를 싣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회전을 줬기 때문에 다시 내가 회전 줬던 방향으로 다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계속 이런 원심력. 네. 그냥 회전력으로 쳐서 파워를 실어서 네. 주먹이 끊기지 않고 나는 내 것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나 스트레이트 나간다. 스트레이트 나가면 회전을 어차피 줘야 돼. 줘야 돼. 거기서 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때리려고 회전을 줘서 파워를 주지만 내가 안 맞고 피하고 거기서도 이런 회전력을 주면서 피하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네. 다시 여기다가 다시 쭉 다시 쭉 다시 네 과장님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종목이든 네.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TK 파이터의 기본기는 지금 좀 잘 갖춰져 있는 상태인지. 기본기 하려면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 네.
이 무브먼트에서 좀 이런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게 뭐죠? 낙함. 네. 낙함에 우리 복싱에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오픈이라고 레프리가 잡아 스톱을 시키는데 우리 태태가 그런 게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잘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스파링 때는 해요. 있어. 진짜 이렇게 쳐요. 시합 때 저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한테 만약에 레프트홀 줄을 치잖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한다? 바로 그냥 여기서 때려 이렇게. 도끼치, 망치지. 이거 아니면 그냥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좀 이게 길게 봐봐. 너무 짧아요. 네. 상대가 여기 절대 이렇게 못 맞추잖아요. 저 길게 이렇게 여기 때려서 여기서 때려봐요. 그렇지, 할 수 있어. 오우, 좋아. 다시. 자, 아우! 오, 찡하네. 지금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짧아. 짧다는 게 너무 여기서만 하려고. 네. 상대를 맞추려면 네. 어느 정도의 그 거리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거리 감각을 좀 해줘야 돼요. 다시. 방금 다 쳐봐. 다시 쳐봐. 오케이. 라이트 같은 경우도 칠 때 정직하게 들어오는데 맞아요. 네. 오케이. 그렇지. 네.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짧아. 이렇게 서 있으면 네. 다시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맞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짝 그렇죠. 그렇게 돼. 네. 살짝 크로스를 이런 식으로 몸을 좀 이용해야 돼. 몸. 그래서 살짝 움직이다가 길게 끝이 움직이는 사실. 그렇지. 살짝 뺨 친다 생각이 돼.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쳐. 대박.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해. 이래서 살짝 패드 회전 친다. 네. 다시. 그렇지. 뺨 대기 친다. 네. 그래서 뺨 친다 생각. 네. 그렇지. 여기도 똑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툭 치고 아니 가드 했잖아. 네. 가드 했다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아니지. 아, 가단 손으로 받고 아 예. 내가 이런 식으로 두께질을 할 건지 아니면 원투를 칠 건지 훅을 칠 건지 잽을 스냅 잽을 칠 건지 체중을 실어서 칠 건지 네. 그걸 다양하게 네. 몸을 좀 이용하면서 쓰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이거 오늘 최대 수학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이렇게 낙함을 스파링 때도 하거나 혹은 패드 트레이닝 할 때도 하는데 저희는 거의 이렇게 그 연결 기술 없이 그냥 단타로만 훈련을 했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잡아주신 방식대로 계속 연습하면 네, 확실히 그 좀 자연스럽게 택견의 기술이 좀 보여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찾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네, 네, 너무 듭니다. 자 그러면 티켓파이터 네. 오늘 관장님께 정말 좋은 기술을 배웠으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죽도록 훈련을 해서 네. 뭔가 시합 때 한번 보여드리고 관장님께 그 시합 영상을 보여드리면 과장님께서 좀 보람을 느끼시지 않을까.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네. 그,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TK 파이터의 네. 움직임을 이제 한번 그,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니까, 네. 가벼운 좀 지도 스파링으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이 시간을 마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 바로 써버린다. 신경 관장이 가르쳐 주신 거 그거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냥? 네. 자, 움직이고 갑시다. 하나, 둘, 셋!
빼기. 세네.